안녕하세요. 카메라 TV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리뷰해볼 또 따끈따끈한 또 자동차 이야기.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전기차 관련 기사가 얼마 전에 이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리뷰를 해야지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리뷰를 합니다.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뭐 뉴스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전기차에 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빨리 더 알고 있었겠죠. 예.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년 내에 전기차 사고가 이제 크게 대형 사고로 이제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거에 대한 재난 보고서가 국가에서 재난 안전연구원에서 여러분들 결과 보고서를 얼마 전에 냈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이제 읽어보신 분이나 이런 뉴스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이제 현실로 온 거야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보고서 나오기 한 2, 3년 전 전기차 나오기 전부터 내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난 이런 보고서 없어도 여러분들한테 전기차 그거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막 사고 막 타고 다니면 좆된다 그랬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 2년 내에 이제 대형 사고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전기차라는 게 어떤 검증된 시스템이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전기차라는 거는 이 시스템 인프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이 전기차는 엄청난 무게가 또 하중이 이 배터리라는 거를 이동 수단으로 또 갖고 다니면서 이 무게 하중을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엄청난 하중을 전달하는 이동 수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기존 내연기관 차량 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차량이야 여러분들. 근데 이제 지금 바보 같은 놈들이 지금 뭐 전기차 어째고 저째고 뭐 얘기하면서 안 타본 놈은 뭐 얘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둥 뭐 어째고 저째고 그러면서 뭐 전기차 한번 타보면 내연기관 차고 안 간다는 둥 뭐 개소리 하면서 이제 지금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이제 내가 옛날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지하주차장에다가 충전기 달고 있는 거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화재로 이제 다시 돌아온다. 그런 얘기들도 거기 지금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다 지상으로 지금 요즘에 충전기 다는 데는 웬만하면 다 지상으로 뺄라 그러죠. 예. 근데 이게 지상에다 빼놓으면은 또 이 고장이 또 엄청나게 나요 충전기가. 이래서 이 인프라 확산이 쉽지가 않은 거야. 이 충전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 전기차라는 거는. 오히려 더 적자가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업 채들도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싫은 거라고. 이게 이 차 한 대에 2톤이 넘어간다고. 옛날 빠지면 진짜 화물차 거야 화물차 여러분들. 그런 게 한 20대 30대만 주차가 한 번에 몰빵으로 한번 세운다고 생각해봐. 옛날 건물 설계 하중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내연기관 차 이상의 그 하중이 걸리는 게 집중적으로 막 20, 30대, 50대 막 올려놔봐. 그냥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들. 좆된 거지. 그럴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고 조심하라는 거라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 제 채널에 와서 보시는 분들은 또 1시간 빠른 뉴스로 알고 계시라 이거야 여러분들. 절대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제 이런 데다가 차를 세우시면 안 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진입해가지고 기계식으로 세우려고 하시지도 말어. 이제 앞으로 전기차 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면 이게 원래는 이 하중을 다 계산해서 차량을 넣어줘야 돼.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뉴욕에서도 엄청난 큰 그 외국에서도 그게 사고가 있었다고. 그 전기차 화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나오잖아 여러분들. 전기차 대형 화재 가능성 5점 만점 4.1점 난다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도 나오잖아. 기계식 주차장 차량 하중에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주차장 보면은 막 이렇게 타워식으로 짓는다든가 기계식 철골 구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데 있잖아. 그런 데다 차 세워놓고 여러분들 그 안에 있다가 재수없게 그 무너지면은 골로 가는 거야 그냥. 웬만하면은 그런 데다가 차를 세우지 않으셔야 되고 설사 세놓는다 그래도 가장 꼭대기층에다가 세워놓고 도망가고 그러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데는 빨리 나오고. 내가 얘기했죠. 전기자동차 옆에 어디 주차할 때 전기자동차 옆에 있으면 옆에다 세우지 말라니까. 전기자동차의 화재는 대부분 어디서 나냐면은 충전기 충전하다 나든가 주차하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그냥 바로 불 붙는다고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차량들은 그냥 좆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차 뭐 충전시설이 옆에 있거나 이런 데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다가 차를 세우시란 말이야. 항상 주차하실 때도 특히 기계식 주차장 이런데. 우리나라 이 건축물들은 아직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순살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뭐 철근도 엄청나게 빼고 지금 짓고 이러는데 신축들도 옛날 아파트들은 이 정도 하중을 견딜 수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이제 사고가 곧 일어난다는 거야. 영화처럼 그날이 머지않았다. 안 나면 좋겠죠 여러분들. 안 나면 좋겠는데 이 전기차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적정 시기 그거를 지금 이 재난보고서에는 여러분들 2년 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딱 뭐 2년에 맞춰가지고 2년 안에 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게 이게 사이클이 딱 맞아야지만 이 사고도 나는 거거든 여러분들. 그 시점에 화재를 떠나서 이게 엄청나게 이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라는 게 위험한 거야 여러분들. 예. 그렇다고 뭐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 아직까지 검증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이거를 두들겨 보면서 검증하면서 가야 되는 자동차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덥석 사가지고 막 초반부터 막 끌고 다니면서 탈 이유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 아예 전기차 처음 나온 전기차들 있죠.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여러분. 이미 이제 뭐 급발진이나 이런 게 막 엄청나게 지금 화재 이런 위험성 막 이런 게 물론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때리고 막 맨날 하니까 보여주고 막 구성 것들 막 보여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지금 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제 전기차를 좀 알고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전기차가 지금 살 때가 아니구나. 제가 옛날부터 시기상조라 그랬지. 여러분들도 시기상조에 가입하란 말이야. 제 리뷰에 와가지고 1시간 빠른 뉴스를 딱 이제
내가 2, 3년 전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보고서 같은 거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2, 3년 전에 예언한 얘기들이 이제 다 나오잖아. 어떤 애들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 내연기관 차가 그렇게 많이 팔려갔는데 전기차 판매량은 내연기관에 비해서 덜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화재 건수로 따지면 내연기관이 훨씬 더 뭐 많이 불이 난다. 뭐 이렇게. 아니,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이렇게 대중화돼가지고 많이 팔린 게 3, 4년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도 지금 내연기관 차량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전기차 화재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내연기관 차는 5, 60년 팔았으니까 그 당연히 불이 많이 나는 거 당연한 거야. 그 불만이 나는 차들은 어떤 차들이냐면 대부분 화물차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정비 안 하고 다니는 개인용 승용 차량이나 이런 것들인 거지. 전기차는 여러분들 배터리 그 화재가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무슨 뭐 내연기관 차보다 불이 안 난다? 아니 이상하잖아. 50년 팔아먹은 내연기관 차 불만이 나는 거는 아예 뭐 그 정도 팔렸으니까 엄청나게 팔린 차니까 그 정도 날 수 있는 건데, 아니, 전기차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무리 길어도 5년도 안 팔았는데 거의 내연기관 차에 맞먹는 저 화재 횟수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는 소린 거잖아. 이게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문화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이 활성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걸 충전시설을 이 지하에다가 넣으려 그래도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이게 겁대가리들 전부 상실한 거라고. 이 불 붙었을 때는 지금은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 비율이 워낙 압도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지만 이 전기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한 주차장 한 층을 다 전기차로 채워가지고 불나면 아마 좆될 거야.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신축 등 짓는 거는 지하주차장서부터 지금 저기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굴뚝 효과로 이 배터리 열폭주 나는 게 몇백 대가 동시에 이제 터져봐요, 여러분들. 불 붙어가지고 한 대 뜨는데 8시간 걸리는데 화재 진압 시간이 8배 이상 걸린다는 거야, 여러분들.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한 대 끄기도 씨 바빠 죽겠는데 못 끄고 있는데 불 옆에 거 옆에 거 다 붙어가지고 대박. 소방차도 진입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공동주택 문화에서 전기차가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아니면 충전시설들을 야외 그 노출을 다 시켜야 된다고, 여러분들. 근데 또 지금은 이제 차량 없는 저 단지 내 차량이 지상으로 못 올라오게 우리나라는 자꾸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이러니까 더 문제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이게 보급이 되려 그래도 우리나라는 쉽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주유소들이 셀프 주유소로 전부 다 지금 전환하고 있잖아. 사람 이제는 거의 안 넣어주잖아. 그잖아, 주유원들이. 근데 전기차 시대로 전환할 것처럼 하면은 전기차 충전시설들을 거기다가 넣던지 빨리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부 다 내연기관 기름 주유소로 그냥 셀프 주유소로 다 지금 변환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막 전기차 시대가 급변해서 오지 않는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내연기관 차 노동자들이 이겨먹었어, 여러분들. 파업해가지고 그래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거를 그 저기 뭐지 조절하면서 하기로 했다고, 당분간.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 노동자들 일자리를 조금 더 유예시켜서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겨먹었다고.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전기차에 접근해서 구매를 하셔야 돼. 물론 지금 뭐 가격적으로도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아무나 살 수가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신종 재난보고서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던 거 이런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을 때 그대로 보고서화 돼가지고 나왔어. 물론 뭐 내가 한 얘기가 여기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런 전문가 아닌 일반인들도 여러분들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대형사고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지하주차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많잖아, 여러분들. 전기차들이 딱 봤을 때 그런 주차장 조심하라고. 하중이 못 버틴다니까. 일반 지금 주차장 시설들이 우리나라에 화재는 둘째치고 이제 그날이 2년 내에 전기차 화재와 이제 붕괴로서 이제 엄청난 큰 대형 재난사고가 전기차를 통해서 이제 날 수 있는 그 발생 가능성이 엄청 크다라는 거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제 시시콜콜한 이야기 한번 해본 거야,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기계식 주차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 주차해놓고 웬만하면 빨리 그 공간에서 빨리 벗어나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성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이제 지하가 폭삭 주저앉는 그런 날이 이제 어디선가 이제 나온다고. 새로운 재난 위험에 대한 최초 아마 전기차 관련 거의 보고서인 거지, 여러분들. 이 안전대책을 우리나라가 이걸 빨리 해놓지 않으면 이 전기차 인프라 어떤 나라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전기차 시대 오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 괜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전기차 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아직 멀었다. 2030년이니 그거는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그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라는 거야. 지금 미국도 봐봐,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결과보고서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쓱 읽어보시고 한번 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전기차 화재 대형사고가 곧 2년 이내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전기차 때문에 아주 큰 대형 재난사고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했다. 경고등이 쳐졌다. 이런 뉴스가 보이는 걸 얘기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런 것들 한 시간 빠르게 항상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더 한 시간 빠른 뉴스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